예,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학교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학교 내 감염은 일단 피할 수 있지만 문제는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않는다는 데 있죠. 저희 취재진이 목동과 대치동 일대 학원가를 돌아봤는데 휴원한 학원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합니다. 황병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9시가 넘은 시각 학원 강의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도로엔 학생들을 기다리는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있지만 학원은 상업 중입니다. 극소수라고 보여지고요. 비율로 굳이 따지면 뭐 한 1%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4일 학생들 학부모가 자가격리되면서 목동 일대 학원은 145곳이 휴원 권고를 받았습니다. 일부 학원들은 하루 이틀 휴원한 뒤 다시 문을 열었고 현재는 모든 학원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학원 수업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보다 그냥 그거보다 입시 준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교육 1번지 대치동 학원가에 신종 코로나 여파로 휴원한 학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한민국 사교육 열풍 앞에선 무색해집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